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시카고 메이커 페어는 취소되었지만 네, 메이커 페어 측에서 준 티켓으로 시카고에서 열린 코미콘이라는 엑스포에 다녀왔는데요. 키덜트나 아트토이에서 볼 수 있는 피규어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만화 그림이나 아니면 만화책을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큰 엑스포였는데 재밌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맞춰서 코스튬을 하고 온다는 거였는데요. 한쪽에서는 DJ와 함께 흥에 겨워 춤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도 보이고요. 버드맨과 토이스토리의 버즈도 있고요. 그리고 저 옆에는 엑스맨의 찰스를 코스튬한 사람도 휠체어에 앉아있네요. 스파이더맨에서의 악당 닥터 옥토퍼스를 만든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특별한 재료가 아닌 테이프와 뭐 파이프 아니면 전선을 감싸는 튜브 뭐 이런 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쁘게 코스튬한 언니들이 몰딩 앤 캐스팅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버블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일회용 용기로 고스트 버스터즈의 장치를 만든 어린 꼬마가 지쳐있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 다양한 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장을 할 때 무기가 진짠지 아닌지 검사를 모두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특수 분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직접 만져봤는데 너무 살 같아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나나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봉제 인형을 만든 그런 분도 보였고요. 나사나 볼트, 너트, 뭐 체인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있는 로봇을 만든 그런 분도 보였습니다. 레이저 커팅을 해서 만든 상자였는데요. 네, 원하는 면을 6개를 골라서 상자를 만들어서 사가는 그런 곳이었고요. 비록 시카고 메이커 페어는 취소되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다양한 코스튬을 구경할 수 있는 코미콘 엑스포를 시카고에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다른 메이커 페어에서 또 만나요. 안녕.